너무 참아온 사람은 해방을 시켜줘야 돼. 만약에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 인생을 막 성욕이나 식욕 무절제하게 막 술 마시고 막 마음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런 사람은 조금 참을 필요가 있어요. 통제하는. 통제하고 옳다는 방향으로 애쓰는 엄청난 가해자. 자기를 막 공격할 때 그거를 갖다가 가해자라고 안 느끼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나라는 소르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객관화를 하고 보면 너무 미안한 거야. 얘한테 너무 혹독하게 하고 너무 그랬구나. 근데 남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나한테 하는 게 더 잔인하게 하지. 이게 내 가해자를 뚜렷하게 덜 보는 거지. 그리고 더 봐주면 피해자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참회가 올라와. 내가 이렇게 얘를 두렵게 만들었구나. 거기는 브레이크가 없어. 왜냐면 남을 공격할 때는 타인이라고 느끼니까 거기서 좀 미안하고 너무 저런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너무 집요하게 한다. 근데 자기한테 할 때는 그게 없어요. 줄어들면 오히려 말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알아차림이 안 되면 영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걸 연구하는 거야. 마음이란 신비도. 현실에서 내가 돌아가는 이 마음자리를 모르고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집중력이라던가 알아차림이 뭐 당장 처음에 마음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썼던 사람이 결국 마음속에 그 안테나를 돌리는 거잖아요. 내면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호흡을 챙기는 것을 처음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 인위적인 개념보다도 내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걸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 센서가 내면을 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 전제하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죠. 전혀 그렇게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해주고 밖에 현상들한테 끌려다니는 아기들한테는 그렇게 호흡이라도 집중해주는 게 훨씬 의미가 있죠. 왜냐면 첫째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밖으로 분산된 의식을 안으로 끌어다녀요. 하지만 그거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밖 안으로만 쳐다보면 밖을 놓치지. 밖을 놓치면 안이 안 보여. 안팎이 하나예요.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밖에서 보여주고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내면의 현상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도 관찰해야 돼요. 동시에 내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뭘 봐야 되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데 막 욕을 하고 갔어. 내 속에 가해자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래요. 똑같은 강아지가 내가 늘 이렇게 햇살장 올라갈 때 보면 좋아하고 막 꼬리 치고 따라올 때가 있고 왈왈 짖을 때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본 거야. 꼬리 치고 좋아할 때는 내 마음이 그만큼 평온하고 즐겁다는 얘기인데 짖을 때는 내가 가해자가 올라왔다. 저의 경우에는 우리 영세 말일 때 안티가 그렇지 질환해 주실 때 아 가해자 떴구나 미움이 떴구나 미움이 떴구나 이렇게 보고 내 마음 그러니까 그 세상 그러면 참 쉬운 게 그게 습관화가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허투루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예리해져 예지력 생긴다 이 말이야. 동시에 세상과 내 마음을 연동으로 하나를 보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딱 보일 때 그렇지. 아 흐름이 현재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바로 청산하고 이게 또 바뀌잖아 현실이. 그러면서 현실의 해결력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깨달음까지 가는 동안 오직 마음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좋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엄청난 많은 일들과 해야 할 일. 그럼 해야 되는 일 있어. 그렇지. 회사 가서 막 내가 막 부장한테 깨지고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고 이래야 돼. 이때 현실도 해결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 뛰어난 점이 뭐냐면 현실이 삶이 수행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괴로움도 해결하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도 올리면서 깨닫는 거 가는 거예요. 뭐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잖아.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면 좀 이따가 현실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구나 인정을 해보고나도 감을 잡고 이게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이 될 때까지 좀 감 잡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몇 년 하고 나면 금방 알아차리고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수월하면서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놓고 산에 가서 사실은 다 막 스님 되고 막 수녀님 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내가 해보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만 보고 자기 혼자 고요하게 살기 위해서 깨달음은 별 가치가 없어. 내 입장에서 볼 때 이
생리가 더불어서 그들도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고 알아챈다. 그들을 알아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 당신이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엄청난 사랑을 주고 있는 거거든,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면 세상과 엄청 더 사랑으로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내 내면과 밖을 분리하지 않는 점점 통하고 의식이 되게 되고, 그러면 엄청 지혜롭고 삶에 대한 지혜가 발현이 돼요. 나 같은 경우 플레이 토크 예전에 할 때랑 질문 답변할 때랑 삶에서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게 전부 내가 책을 보고 알았겠어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거를 체득하고 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본 걸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생긴 거예요. 자기 내면만 보고 산 사람은 남을 도울 능력이 사실은 힘들지. 그리고 남을 더군다나 그냥 같이 살면, 깨달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가 데리고 살면 편하긴 해주지만 제자 몇 명 정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마음을 보게 해서 네가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런 네 마음 때문이다 이런 거를 설법으로 이렇게 조언으로 강의로 충고로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자기만 못하나. 하지만 이렇게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이제 내가 얘기해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로워져서 남한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충돌도 일어나고 화해도 하고 소통하면서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체득해 가면서 상담을 하니까 좀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절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글자들이 오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아, 내가 모르는 영역 머리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멈추기 멈췄는데. 지금은 일단 뭐, 머리로 한다기보다도 일단 내가 체험한 걸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 역체만 수행자들도 다 보사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아는 걸 떠들려면 딱 표정 붓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역체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수행마을 형 직접적인 활동하는 게 참 좋다라는 게 저는 정말 잘 생각이 듭니다. 산에 이렇게 절에 있다가 이게 좀 세상과 더불어가는 깨달음이고 사랑으로 충전하면서 하는 깨달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 많은 아기들이 엄청 사랑을 주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게 채워가는, 채우면서 또 아픔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 돼가는 과정이라 참 그게 이 길이 아름답고 지금. 그런 모든 거를 내가 머리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채님이 늘 나를 끌어주고 있었는데 존재를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돕고 있구나. 지금은 물론 소통을 완전히 하지만 예전에 몰랐을 때도 있었구나.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연구원처럼 이렇게 마음을 보는 그 자세가 제 입장에서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예전에 이제 논문 쓰고 할 때 그렇게 이제 바깥 경계에 의식을 썼지만 그때 애를 썼던 거, 그러니까 의식을 썼던 것만큼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풍경이 멀게 있습니다. 연구원의 자세로 한다면 재미있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 너무 굳게 나라고 믿지 말고 제3자로 통일학이라는 인물로 객관화 시켜 다른 아기들처럼 내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얘를 관찰을 하는 거야. 얘 마음자리를. 이제까지는 얘가 뭐 하는 일 이런 데 빠졌다고 지금 빠지지 말고 관찰하. 얘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식을 쓰고 있고 이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걸 관찰해주고 그리고 참회하는 거야. 얘한테 알아차리지 못하고 얘가 부당한 걸 요구했거나 가해를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잘못할 때도 혼내켜주지 않고 따라가 버렸어. 그런 거에 대해서 참나는 어떻게 보면 애고의 교육을 담당한 부모와 같거든. 내가 우리 아기들의 부모 잖아. 마음의 엄마잖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식을, 에고의 의식을 깨우고 있는데 각자 자기는 자기의 에고를 갖다가 교육하고 알려주고 관찰하고 사랑주는 의식을 써야 되거든. 너 난 수행자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 내가 얘한테 먹고 있고 자고 이런 것도 허락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있구나.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돼. 나를, 나의 에고를. 미안하다. 참회하고. 또 얘가 잘못했는데 손도 안 내켜주고 얘가 원한대로 거르장머리 없게 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 중에 하나가 부모가 무조건 오냐오냐 다 잘했다. 이게 잘한
가르친 것 같지만 너무나 잘못하면 과오잖아. 못했을 때는 혼내주는 게 사랑이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이미 교육받지 않아도 그걸 알아요. 예를 들어 네가 밤새도록 술판 마시고 놀았어. 여자들하고 막. 그 다음날 어떤 마음이 들겠어? 괴롭지. 그러면 벌써 잘못했다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혼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방탕하게 가버린 나에 대해서. 그때는 진짜 공격해야 되고. 근데 내가 막 잠도 안 자고 너 밤새도록 공부해. 그래서 막 자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막 공부만 시키고 괴롭혔어. 참해야 되는 거지 걔한테. 걔의 어떤 본능이나 걔의 행복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방탕함도 쾌락을 주는 것도 행복하지는 않은 거거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그렇게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의식을 내가 나한테 제대로 써주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조금만 훈련을 하면 중독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느 게 중독인지. 돈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제 의식에 분명히 작용함을 느끼는 게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식구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일반 뭐 회사원이었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었다면 당연히 재테크하고 돈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 일상일 텐데 나는 수행자인데 뭐 돈을 어떻게 벌리냐 이 생각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사실 돈은 우리 삶에 당연한 부분인데 수행자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데 이미 제 의식에서 그게 전 스님 생활을 멈추면 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렇지. 굉장한 돈에 대한 분별심이 있지. 모든 애고는. 그래서 돈에 그냥 확 집착해서 딸려가 버리거나 막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나 또는 전혀 그런 돈에 대해서 의식을 쓰면 안 된다고 공격하거나 그러고 있죠. 자연스러운 의식은 뭐냐면 신경 써야 될 때는 쓰는 것이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쓰는 것이고 필요 없이 막 거기에 집착하고 막 거기에 막 매달리면 집착인 것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도 안 쓰면 그건 버리는 거고 그런 게요. 그러니까 항상 도인은 뭘 계획하고 예정하고 그러질 않아. 그거는 없는 걱정을 사서 한 거야. 어차피 의식이 만들기 때문에 닥쳐서 해결하게 돼 있는 거야. 다 나타나. 돈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때고 쓰는 거지. 모두 돈을 신경 쓴다라고 뭐 노후를 생각하고 이게 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그렇지. 시작된 발상이다. 수행자는 이제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래를 막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저를 공격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너를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공격하는 건 가해자지만 그런 너를 인정해야지 그 마음을 또 연구해야지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너가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죽음의 공포와 연결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 무시당한다. 열등이와 그러니까 너의 열등, 돈 없으면 인정 못 받은 열등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열등 그 아픔을 느껴주고 인정해줘야지. 걔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연구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알아차리는 거야. 되게 중요하지.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에서 일단 진짜로 딱 알아차리면 그 에너지가 막 그냥 온몸으로 나가. 자꾸 그걸 훈련을 해야 돼. 저희 집이 돈관념이 뭐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센 집안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필요도 부정적인 필요도 없이 내 애고가 왜 돈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지. 끝내는 어때야 되냐면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돈을 다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돈을 집착해서 써야 될 때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언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게 돈이야. 그러니까 이기심에 의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쓴다면 아직 그게 애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사랑과 세상을 위해서 그걸 쓴다. 그러면 그건 또 의식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때쯤 요런 의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써줄 수 있다. 돈도 자유로워질 텐데. 근데 아니 머리로는 알겠어. 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몸에서 너무 두렵고 못하겠어. 그럼 이제 그게 그 애고가 두려움의 애고 그게 이제 집착하는 애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애고 제 친구가 정말 부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도 자기 스스로 걔 정말 돈 많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들어서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이딴 소리를 해요. 이게 재테크를 안 했을 때 이 정도 많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음이 똑같이 굴러가는 거죠. 왜냐면 개 조상 중에도 굶어 죽은 조상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올라온 거야. 근데 걔는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 현실은 정말 뭐 재테크할 필요 없는 애거든요. 엄청 많은데 이거 굶어 죽은 이거 이상하다. 이 생각을 못하고 이게 당연히 내 마음이라고. 분리가 안 된 거지. 조상이 굶어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집착으로 돈을 버는 거야. 굶어 죽고 돈 없어서 고생 안 한 마음이 없으면 고생한 마음이 없으면 돈을 그렇게 벌겠어. 당장 우리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만 가도 완전 뭐 우리 집에서 많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생존 게임에서 돈이 없어서 살고 굶어 죽던 시대니까 그 마음들이 컸었겠구나 생각해도 근데 이제 도인이 완전히 돈에서부터 해방되는 거는 마음으로 공간념 청산이 다 돼서 그걸 알 때야. 필요한 돈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온다. 내 돈이 아닌 건 나간다. 그걸 알게 돼. 완전히 마음을 알게 되고 괴로움이 사라져. 돈을 잃어도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들어오면 지금 이게 하라고 들어오는구나. 딱 정확하게. 세상의 그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은행이나 시중 그런 것들을 대기업에서는 엄청 많이 기승지고 갖다 쓰잖아. 그 사람들은 세상 돈이 내 돈이라는 의식이 아주 큰 사람들이야. 기본도 뭐 몇백억씩 당연히 그냥 가져다가 쓰잖아. 더 벌어서 잡고 그러잖아. 그거를 두려워서 절대 뺏지 못하는 애고 그리고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애고가 인정 못 그걸 수치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네. 당연히 내 건데. 제가 질문 참 많이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수행자는 연애를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될까? 이게 또 좀 궁금해요. 물론 머리로는 아니까 수행 연애도 뭐 마음 공부에 한 매체이고 그렇긴 한데 막상 현실 다 해서 연애를 하고 하다 보면 수행인지 삶인지 내가 빠진 건지 아닌지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도 많이 올라오고 사랑받고 싶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사실은 마지막은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남자로 사랑받고 싶은 애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이거든. 그때까지는 연애를 하면서 연애할 때 올라오는 괴로움을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사랑받으려고 집착을 쓰는데 그 집착 때문에 괴롭잖아. 연애하면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 여자친구가 누구 내 뜻대로 다 해주나? 그렇지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연애를 하나하나만 괴롭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 여자친구 챙겨야 되고 맨날 그냥. 그래서 중단했어. 그럼 또 외롭고 집착 올라오잖아. 외롭고 막 서럽도 올라오고 여자가 하나 있으면 더 우월한 것 같고 막 이러면 또 괴로워. 괴로움이 올라. 그럼 또 연애를 해. 연애를 하고 연애에 또 괴로움이 있어. 그래서 그 괴로움을 충분히 겪다 보면 마음에서 포기가 돼. 뭐냐면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요. 흥미를 잃는다 이 얘기야. 그게 그거구나. 이제 알게 돼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거지. 연애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사귀려고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연애관념으로 나한테 다가왔어. 그럴 때 굳이 귀찮아 해서 안 받아주는 것도 뭐냐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버리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받아줘. 근데 해는 엄마니까 공식적으로 연애는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연애관념이 나한테 올라와서 설레는 아기들이 오면 나는 그걸 받아주고 여자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이 들어와서 그게 엄마 또 놀아줘. 그렇게 놀아주는데 사실은 연애하는 거랑 하나도 다름이 없어. 마음 인정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실제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을 못 받아주면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 남자로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못 받아주면 연애하는 게 아니야. 아무 재미가 없어. 때로만은 연애 안 하지만 연애하는 거 보면 재밌어. 유수하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장난으로 춘실하게 인형을 막 때리거든. 그럴 때 초딩들이 왜 서로 때리면서 장난치고 노는 그 재미를 느끼거든. 걔도 빨간 묻고 나도 빨간 묻고 막 이렇게 때리고 하면서 연애라고 특별히 따로 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 받아주면 누구랑도 연애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웃어주고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모든 괴로움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 온 인연이 여자친구 아니래도 연애관념을 입혀서 나한테 멋있다 잘생겼다 하면 나도 젠틀한 남자로 사람 중에 시큰하게 좀 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해. 무시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엄청난 분별심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서로 그런단 말이야. 그냥 마음의 분인데 그 마음의 존재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한 자를 연애를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육체에 대한 소유요. 그 존재에 대한 소유로 발전하면서 특히 그게 결혼까지 가면서부터 완전 족쇄를 채우고 괴로움을 시작하게 될 거야. 너와 나의 괴로움. 섹스도 마찬가지야. 아니 악수하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서로 마음이 맞고 성적으로 그게 원하면 성적으로 서로 이렇게 섹스하고 싶은 사랑하고 원하면 자유롭게 하고 그거로 구속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 내가 이제 연애할 때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어. 남자가 어떤 남자들은 나랑 자잖아 섹스하고 나면 내가 지고 줄 알아. 통제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찬적이 몇 번 있거든. 미친 거 아니니? 네가 나랑 악수한 거라 먹어달라. 섹스 서로 좋아서 그냥 섹스한 거라 했다고 내가 네 거냐? 내가 막 이런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건 너무 당연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해. 본인은 어떻게 상대를 가질 수가 있어. 사람인데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얼마나 괴로워. 당하는 쪽도 괴롭고 하는 쪽도 괴로워. 그러니까 마음의 일들을 전부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애도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그 상대랑 만나서 제일 좋은 자세가 난 무릎인데 만나서는 그 사람한테 완전 집중해주고 잘해주고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잊어버려라. 그 사람이 어떤 사이든 그리고 아줌마한테 이런 말 하잖아. 집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지만 집 밖을 떠나면 내 남자가 아니라니 포기해라. 그 명언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는 다른 인연들도 연애관념으로 받아주고 단 빠지면 안 되지. 빠지면 어떻게 빠졌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육체를 갖겠다고 하고 있잖아. 특히 현대에서 결혼으로 묶여있는 유부녀 유부남 같은 경우에 바람났다고 하잖아. 엄청 고통당하지. 남의 걸 뺏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닌 경우에는 고통당하는 얘기지. 그 마음을 잘 봐야 돼. 연애한테 마음을 보면서 마음만 쓰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집착이 올라올 때 저 사람 내 거라고 소유하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나도 저 사람 거라고 느끼면서 나를 갖다가 거기다 귀속시키고 통제를 할 때 연애는